이게 지금 모 광목 모 80수에다가 황토물을 5번 들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면은 염색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어 보면은 아주 감촉이 좋아요. 이게 옷을 잠옷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베개님이나 해놓으면 이불 같은 거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광목은 좀 꺼끌꺼끌하잖아요. 40수, 30수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80수라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손자 옷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 더 이걸로 더 만들어서 광목 황토 물들이는 원단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려고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잘리겠습니다. 가위질에도 툭툭 튑니다. 가위질에 시접이 오비 쪽에는 시접이 포함되어 있고요. 몸판 쪽에는 시접이 포함이 안 되어있으니까 1cm만 주고 시접 넣고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자르겠습니다. 이거 카브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카브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카브라가 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카브라로 하기 위해서 좀 시접을 더 줬습니다. 이게 완성산. 그리고 주머니 표시. 그러면은 이제 뭐 이번에는 주머니를 금빵 주머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접었거든요. 4분의 1만 남겨놓고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주머니에 닿을 때게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박고 원판에다가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걸 끝까지 박아가지고 꺾겠습니다, 이거. 먼저 꺾어놓으니까 이것이 잘. 저는 지금 카메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대답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가겠습니다. 카메라하고, 저는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대답을 했어요. 카브라식으로, 남자 카브라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물리겠죠. 이게 황토로 5번을 물을 들였더니 바늘이 톡톡 튑니다. 황토가 원단 사이사이에 박혀가지고 바늘이 손바느질은 안 되고요. 힘들어서 미싱으로 박아도 이렇게 바늘이 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바르면 아이롱으로 먼저 접어왔어요. 그대로 잡고
약간 안으로 들어가야 이게 안 보이겠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는 한번 박아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는 그대로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잖아요, 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들고. 여기서 보이면,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먼저 박고요. 먼저 박고 위에치 박고 밑에치 박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여기도 여기만큼 눌러줘. 그래서 넣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 거죠. 이걸 일명 금방 주머니라고 합니다. 금방 주머니. 이렇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해서 실도 형광색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봤을 때. 네 군데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잡고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네 군데가